저는 전남에 사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이거 저희한테 네, 네. 신청하셨던 게 이거 집 관련해서 신청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 집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어서 저희한테? 저희 아이가 1년 전부터 갑자기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막 울기를 시작하면서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막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 그래 엄마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냥 뭐라고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조용히 막 귀에다가 쏙딱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막 울면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자. 예, 그리고 4일 전에도 갑자기 얘가 일어나갖고 막 울면서 막 돌아다니더니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돈을 왜 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차비 달라고 집에 가야 된다. 그래서 현관문 앞까지 나간 적도 있어. 나가기도 하고. 혹시나 해서 좀 물어봤거든요. 혹시 기억은 하는지. 근데 일어나는 것까지만 기억을 한대.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는 기억을 전혀 못 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좀 들어갈게요. 네. 학습 부탁할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기들은? 아, 유치원 가고. 다 유치원 가고. 무슨 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나. 저희 아이 때문에 신청하게 됐어요. 둘째 아이가 1년 전부터 갑자기 12시만 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청 울면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막 또 특유 행동도 하기도 하고 그 특유 행동이 처음에는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혀를 막 긁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손을 이렇게 딱 잡고 못하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혀를 이렇게 긁으려고 하지는 않으나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입을 이렇게 막 긁기도 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혼자 막 쏙딱쏙딱 되는 것처럼 막 쏙딱쏙딱 거리면서 근데 참 웃긴 게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들리는 게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자.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다. 막 그러고 그래서 애기만 좀 덜 하면 괜찮겠대? 네, 솔직히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도 이제 집안 환경, 생활 때문에 이게 매년 4, 5, 6, 그리고 7, 8, 9월 달만 되면은 애기 아빠가 하는 일도 안 되고 하는 일이 안 되다 보니까 자금이 완전히 막혀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매년마다 그래버리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네. 그래 아이 아프고 우리 남편분? 네. 이렇게 업이 좀 막히고 하는 거 외에는 네. 보니까 화목하다 집은 서로 간에 뭐 불평불만은 크다가 없다. 남들 가정처럼 부부간 안에 때로는 뭐 성격이 안 맞아서 소리 나는 건 있어도 그잖아. 크게 탈이 잡히거나 말썽이 있거나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제자가 이렇게 둘러다 보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한테 여쭤볼게요. 여기가 고향이세요? 이쪽은 아니죠. 밑에 쪽이.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다 이제 고향이죠. 네. 전라도 자체가.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윗대에 보니까
이 우리 대주님이 알란지 모르는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업을 모셨던 게 보여. 장독도 보이고 까만색 이렇게 독도 보이고 이 채씨 가정에는 업을 굉장히 많이 위하던 가정입니다. 지금 여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귀신이 문제다, 조상이 문제다, 그거는 일부의 이 제자가 나중에 이렇게 풀고 가면 되지만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 가정에는 이렇게 업을 굉장히 많이 위하던 가정이야, 채씨 가정에. 공을 많이 들였던 가정이라고. 명이 없어서도 빌었던 가정이지만 첫 번째는 윗대 할머니가 3세 때부터 이렇게 업이라는 거는 까만색 이렇게 단지 예전에는 장독대에다가 모셔놓고 아니면은 성주에도 모셔놓고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요즘 세대 때 많이 보시는 뭔가 꽃가루 씌우구나 이런 업이 아니에요. 그냥 툭하니 모셔졌던 그런 업이란 말이야. 굉장히 위에 때부터 그 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업이 이게 어느 시기 때부터 내 조모 할머니 때부터 시작해서 없다고 묻어둔 격이야, 채씨 가정은. 덮어둔 격이야. 그래서 이렇게 도깨비처럼 놀랄 일을 준다, 대주한테. 놀랄 일을 주고 뜬금없는 일을 주고 모든 업들도 뜬금없이 일하러 온나 하고 뜬금없이 일하러 가야 되고 아니냐고. 그리고 어떨 때는 때로는 잘 가다가도 뜬금없이 쉬게 하고. 네,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 달만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우리 이제 부인 이야기를 들어보면 2월달, 양력으로 2월달, 3월달, 뭐 4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쉬었다. 네. 자, 정월 대보름부터 5월, 5월 단오까지 이 도깨비가 제일 많이 움직이는 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집안에서 도깨비 일처럼 뚝딱뚝딱. 놀랄 일을 주고 무서운 일을 주고 뜬금없는 헛소리가 들리게 하고 아이가 한 군데 못 머물게 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집에 다 이래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대조한테는 요도깨비가 앞을 서고 그래서 일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망치질 일이나 뚝딱뚝딱 소리 나는 일을 계속 하실 거예요. 네, 맞아. 하고 있어요. 망치 일이나 소리 나는 일을 하실 거고 우리 부인한테는 남도깨비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이렇게 조용하다가도 욱해. 맞아요. 바바바바바바. 네, 그런 거 있어. 그리고 건망증이 굉장히 심해. 네, 맞아요. 그리고 앞도 잘 안 보여. 네, 맞아요. 진짜로 안 보여 앞이. 그래서 우리 남도깨비 같은 경우에 눈이 잘 안 보여요. 어두울 때 우리가 도깨비는 밤도깨비, 뭐 낮도깨비도 있고 불도깨비, 물도깨비도 여러 가지 이렇게 도깨비들이 있지만 이 가정 안에 지금 내려오던 성냥의 도깨비가 있겠죠. 그 기운을 가지고 온 도깨비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다섯 식구가 살면서 도깨비들 한 가족이 출몰했다 이 집에. 아 진짜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전부터 조금씩 우리 막내 아들이 지금 7살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는 이 아이들이 이제 7살이 되고 우리 아빠가 내년에 보면 7수에 보면 어떤 이제 성주가 이 채씨 가정에서 새 성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새 성주라는 거는 집안의 기둥을 말을 하고 집안을 지키는 신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 채씨 가정이 대대로 내려왔던 신명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셔둔 업으로 모셔둔 도깨비 업도 같이 어떤 해운에 이게 시기적으로 맞아진 거야. 그리고 이 터가 조금 그 기운을 많이 움직일 수 있는 터야. 쌤이 오늘 이렇게 둘러보고 어느 정도 이 기운을 잘 잡고 나면 애기들 잠 잘 자고 하면 되지. 근데 잘 알아줘야 돼. 몰라줘서 언제부터 알아주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지. 그죠? 대주님. 자, 우리 도깨비가 이런 나무나 소리 나는 걸 좋아한다고 했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표적을 하고 조금 알아달라고 내가 여기 딸내미가 여기 앉아서 소리가 난다 소리가 안 해? 네 맞아요. 여기 앉아서 애기가 계속 왜 이렇게 하고 놀 건데. 맞아.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말로 두드리는 소리 들었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애기하고 논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놀래키고 내가 와 있다고 알아달라 하는데 왜 몰라주냐고 왜 저는 잠시라도 놀라게 하지 마시고 그쪽에서 이렇게 표정 다 놔두시고 가세요. 이렇게 나무로 아이들 침대도 해주고 다 이렇게 표정을 봤는데도 모른다고 본인이 다 해놓고도 아 제가? 누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지? 저요. 응? 본인이 머리가 아파? 자 우리 여기 대주님 잠시만 볼게요. 최 씨 가정에 본인 집으로 이렇게 머리가 굉장히 많이 아프고 갑자기 돌아가신 급살로 가신 분이 누구예요? 남자. 아버지 형제간이 되었던. 셋째 형인데. 셋째 형. 네. 셋째 형. 네. 그래 형님 제일 먼저 왔다. 셋째 형. 그래서 아, 여기. 그래서 제가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업이 들어오면서 형님이 제일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 대주한테 한 번씩 이렇게 울기를 준다. 눈물 나게 하고 서럽게 하고 외롭게 하고 내 삶은 왜 이런가 싶고 뭔지 모르게 이 가정만큼은 지켜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우리 대주가 책임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서 형님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너는 나처럼 이래 오지 말고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우리 재수 씨하고 잘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 재수 씨 몸을 통해서 한 번씩 보니까 한 번씩 윽박도 지르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똑바로 이렇게 했었어야지 인간관계는 대화는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조언하는 것이 형님이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여기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기운들을 끊임없이 줬다고 그래서 제일 많이 형님이 걸리니 올라가서 우리 도깨비를 풀면서 살 안 좋은 살을 풀면서도 형님 한번 다시 한번 풀어줄 테니까 여기 남아있지 말고 이 제자하고 같이 이렇게 목표적으로 받으시고 같이 올라갑시다 헤! 두 개만 잡아볼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거는 명도 되고 신도 돼요 업도 되고 이렇게 이 기운들을 신명에서 지금 움직이다 보니까 귀신도 허주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신에서 더 많은 기운을 주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랄 일 그리고 우리 대주나 이렇게 다칠 일 아이들한테도 명으로 이렇게 약간 다칠 일이 들어왔었단 말이야 계속. 얘들이 근데 다칠 때마다 이빨을 항상 다쳐요 그러니까 이빨이 다 없잖아. 도깨비가 이빨이 다 있는 거 봤어? 다 빠지고 하나밖에 없어. 그래. 네, 오늘 살해자 집을 얻다 보니까 좀 놀랄 일, 뜬금없는 일, 그리고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집에 도깨비가 출몰했습니다. 옛날에 도깨비불, 밤도깨비, 물도깨비, 뭐 산도깨비,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도깨비가 출몰하면 그 마을에 어떠한 뭐 뜬금없는 일이 생기거나 그 집에 어떠한 뭐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 오늘 이 집에 그런 일이 지금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다 보니까 이 최 씨 가정의 살해자 집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위하던 도깨비 업이 있습니다. 한창 이렇게 내려왔던 업들이 많이 무너지고 나서부터 끊어지고 나서부터 이 기운들이 우리 막내 아들 사주 안에서 올 한 해에 좀 알고 가라 하는 기운들이 오다 보니까 이게 맞물려서 지금 아이들한테 놀랄 일 우리가 대주는 하는 일이 조금 막히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 가서라도 물어보고 좀 알아줄까 싶어서 뭐 애기들이 잠을 못 재운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대주를 통해서 뭐 일자리를 막히게 한다든지 우리 부인을 통해서 뭐 눈이 안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건망증을 준다든지 우리 도깨비가 갖고 있는 이 가정 안에 들어오는 도깨비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 맞춰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준 것 같은데 오늘 이 업을 잘 알고 풀어간다 하면은 조용해지고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도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주한테는 여도깨비가 와 있고 부인한테는 이제 남도깨비가 와 있는 격이 되고 아이들한테는 애기들 도깨비들이 지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격이 되는데 남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절구나
저 여자를 많이 좋아합니다. 여자를 많이 좋아하고 여도깨비 같은 경우에도 뭐 요리를 한다든지 우리 가정에서 보면 도마를 많이 사용하거나 절구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나무 도마를 써서 이렇게 표적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 안에서 소리 나지 말고 말썽 나지 말고 이 제자가 알아들릴 테니까 이걸 받으시고 표적으로 이걸 이제 제가 이 오늘 이 가정 안에다 했는데요. 제가 모시던 선생님들이나 이때까지 모시던 선생님들한테 올해 많은 이런 방술들이 있지만 도깨비에 관한 방술들이 있지만 이 가정에서는 오늘도 이 도마로만 해도 많이 조용해지고 간추려질 것 같아서 오늘 저렇게 표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위에 다시 굿당 올라가서 저 도마를 들고 이 제자가 또 다른 방술을 같이 겸미해서 다시 한번 풀어줄 예정입니다. 맞는 말만 하시니까 정말 놀라웠어요. 진짜로 제가 막 진짜 진짜 낮에는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거든요. 진짜로 막 할 일은 많은데 막 너무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매번 누워만 있거든요. 밤에 잠깐 밤에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다 말씀하시니까 진짜 너무 놀랬습니다. 안 좋은 부정이 있다면 부정도 걷어보고 어떤 연유로 이렇게 아이가 놀랄 일이 생기고 우리 대주의 사업으로 직업으로 막혀 있는 것인지 차례차례대로 지금부터 찾으러 가볼게요. 오늘날의 최시로 가정 안에 좀 일어날까요? 산신의 산소 이장 바람 제일 먼저 들어선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대주 몸으로 겪는 거기고 눅지고 처지고 그 이장 바람 때문에 이장 부정 때문에 이렇게 조상이든 내 부모자를 이렇게 옮기면서부터 이 마음이 심란하다. 계속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모르고 넘기기 일쑤고 그래서 허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렇게 좋은 기운에 업에서 들어오기 직전에 이렇게 부정에 살이 끼다 보니까 우리 대주한테 그 기운을 먼저 벗기고 나서 닦고 나서 다음 어떤 기운이 들어오는지 천천히 차례차례대로 물리고 갈 적에 그래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업이 들어오는데 신명이 들어오는데 조상이 어찌 없겠는가 조상이 왕래해둔 부정이 분명하고 윗대에 업을 많이 모시고 닦고 공들었던 가정인데 불구하고 이렇게 그 기운들이 꺾어지고 잘라진 형국이라 한다. 그래서 공들었던 이 기운들 많이 끊어진 이 부정도 오늘 낱낱이 닦아가고 걷어갈 테니 우리 대주님 저를 보고 볼 테니 그렇게 할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시고 지금부터 걷으러 가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업으로 열려있는 동서남북 문을 열어놓고 우리 대주가 하는 일, 업이든 우리 아이들 건강 문제든 놀랄 일이든 차례차례대로 이렇게 도깨비 번복술로 천천히 낮춰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해란다. 그래서는 우리 부인은 그렇다. 직장을 나가야 하는 사람이 맞고 집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근데 자꾸 요즘에 나가자고 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돈 벌고 싶고 내 아니면 내라도 한번 벌어서라도 억울하게 차곡차곡 모아서 당신이 빚을 졌든 내가 빚을 졌든 차례대로 갖고 내가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떻노 우리 가정 아무 별탈 없이 그 마음 지키고 가려고 했던 거는 우리 부인 아니더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신명해서 명 한번 지켜보자고 하는 이 일도 동서남북시 이렇게 문을 열어서 이리 가정 명당의 명으로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신다. 그래 놓고 잠시 잠깐 쉬었다가 오늘 도깨비 실력 풀고 가볼게요.
여기다가 남도깨비 있고 여도깨비 있고 우리 집에 아이들 도깨비 있고 그래서 표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오늘 이 집에 도깨비 각기 도깨비 성향들은 많아요. 이렇게 불어달라 저렇게 불어달라 우리가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성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 틀리고 싫어하는 게 다 틀리잖아.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가정 안에 들어오시는 도깨비는 이 제자한테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불어주고 나면 우리 아이한테 표적을 좀 더 해주고 하는 거 그랬던 거 오늘 이렇게 풀어가고 예전부터 이렇게 고전 방식이에요. 강신한테서 내려오는 많은 거는 많지만 오늘 이 가정을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제시로 가정 안에 이때부터 내려오던 도깨비 내가 말이냐? 에이, 왜 웃냐? 오늘날에 여도깨비야 남도깨비야 산도깨비야 물도깨비야 불도깨비 아니시냐? 조상으로 넘나들던 조상도깨비 아니시냐? 오늘날에 산 넘고 물 건너서 바람처럼 들어오던 도깨비 아니시냐? 억업으로 영업으로 한번 풀어보자 들어왔다 에끼 놈아, 내가 오늘날에 이래 들어서서 남도깨비는 여기다 천장을 하고야 너도깨비는 여기다 천장을 할 때에 얼마나 놀랬더냐. 새처럼 아예 낑큐리의 이빨도 다 없다. 우리는 이 한번 해보라. 자 우리 이렇게 이 한번 해봐라. 이 한번 해보라. 우리 같이 저기를 한번 보자. 하나 둘 셋 방구 두서라. 우리 이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대주 이빨을 다 뽑아놔도 모르는 이 기주야. 대주 이빨을 이렇게 다 뽑아놔도 모르는 이 기주야. 제시 가정 안에 둘러는 보면 그렇다. 윗대에는 많이 종부리던 가정이 분명하고 업을 크게 했던 가정이다고 이야기 들어봤나? 이렇게 종도 부리고 말도 부리고 우리 가정 남아 이 마을 어귀 안에서 우리 이 집을 이 도깨비 업을 모신 이 최씨 가정에 자손이 있다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모 할매 때부터 본인 할머니부터 이것이 없다 하고 덮어두고 묻어두고 나니 이 기운들이 점차 물러나게 되고 새게 되고 누구는 종교의 교회를 가고 누구는 절을 가고 누구는 벽 보고 벽사신을 모시고 이 셋이 가정이 종교가 이것저것이 많다고 그렇다 보니 어느 날 순간부터는 우리 대주는 이런 거 없다고 다 미신이라 하고 안 그러냐 이 마음에 품기 시작했다. 그런데 산소를 이장을 한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 형제간이 죽음을 잊고 나서부터는 이런 게 없다 하고도 못 살겠구나 싶어서 안 그러냐? 잘 하던 사업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잘 하던 이 업도 돈이 끊어지기 시작하니 안 돌아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네가 먼저 제일 먼저 우리 부인이 쿡 찔렀지만은 먼저 해보자고 앞장선 거는 우리 대주였다 이 말이다. 맞느냐 안 맞느냐? 이번만큼은 제대로 판단을 내고 귀신이면 귀신 요장이면 귀신을 물려내보자 신의 요장이면 신을 한번 풀어보자 하고 이렇게 들어섰으니 오늘날에 이 업양이 들어서서 도깨비 업양이 들어서서 우리 최씨 가정 안으로 자손나비들은 놀라키게 하고 우리 대주의 업은 업대로 직업으로 막아놓기 시작하고 우리 부인은 화로 이렇게 들어서서 표적 주고 알아달래 한 격이니 오늘 이렇게나마 잠시 잠깐 풀고 가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왔다. 내가 이렇게 아이한테 가서 이번에 자꾸 이렇게 뭐 먹고 싶다고 자꾸 배고프다고 이게 궁금하다고 그래서 엄마가 그만해 아까 먹었잖아 그만해 먹었잖아 하고 자꾸 자제시키면 그때부터 땡깡 쓰고 울고불고 앉아서 혓바닥 잡아뜯고 입 잡아뜯고 뭐 다른 병이 아니라고 우리는
내가 있다고 애기한테 가가지고 맛있는 거 좀 해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는 안 된다 하고 참으라 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우는 거고. 아니야? 도깨비 여기 엄마도 있겠지? 이 엄마는 엄마한테 가서 눈물 짓게 하고. 도깨비 대감은 저기 가서 때로는 아빠한테 엄마한테 가서 업으로 막히게 하고. 왜? 우리가 조금 있으면 5월 5월 단우가 다 되어 간다고요. 그럼 우리가 많이 못 움직인다고요. 정을 보름부터 이렇게 알아달라고 해년마다 3년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알아가고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렇게 이 엄마야 잠깐 들어왔을 때 우리 집에 우리만 알아주면은 놀랄 일도 내려앉혀주고 아빠 금전으로도 막아놨던 거 열어주고 아빠 이 마음에 우울한 마음도 내가 걷어주고 게다가 속닥속닥 끓이고 슥슥 지나가게 무섭게 하고 했던 거는 내가 여기 다 오늘 풀고 가려고. 네. 우리가 왔다고. 바보탱이 엄마야. 죄송합니다. 계속 우리는 딴 거 없어. 3일에 한 번씩 묵밥을 해주든 묵냉채를 해주든 묵사발을 시원하게 한 가족이 같이 먹고 나면 아이들 이제 아픈 것도 괜찮고 놀랄 일도 없고 우리는 묵을 좋아해. 대대로 내려왔던 업이라고 제시 가정에 이 업을 잘 알고 모시고 나면 아빠야 하는 일도 놀랄 일만큼 일어서게 할 거고 잃었던 거 그리고 다른 데 돈 나가 있던 거 뭔지 모르겠는데 나가 있는 거 있잖아 못 들어온 돈이 있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그런 것도 걷어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거다. 알겠냐고. 알겠냐고.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아빠의 집안에 우리 때문에 놀랬던 거는 이렇게 여기에 한테 모아서 걷어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래요. 오늘 이렇게 풀고 가고 다가갈게요. 내 동생한테 이렇게 우울한 감 줬던 거, 죽고 싶은 마음 줬던 거,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줬던 거, 오늘 형은 낱낱이 걷어가고 닦아가고 오늘 풀고 갈 테니 잘 살으라고. 예. 잘 살 수 있나? 예. 어? 약속하자. 예. 오늘날에 제시로 가장 깊이 명당하네. 살에 살 수 걷자고 하니까 천하소도 첫 번째도 산수 이장 바람에서 끝에 달아오는 살수다. 그렇다 보니 우리 대주가 그래 옮길 때 어떻게든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다. 우리 대주가 그렇다 보니 혈기를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 데다가 그걸 만지고 거기 자리에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기운이 타고 들었고 그 기운을 이 집안에 갖고 오다 보니까 이 안에서는 업이 들추를 나고 우리 대주는 밖에서 이런 살수를 갖고 들어오니 부딪히는 형국이었다. 그래서 그 살수와 오늘 업과 잘 분리를 해서 받을 기운은 받게끔 해주고 나갈 기운은 나가게끔 해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했는데 두 개 했지. 어떡하지? 오늘날에 이렇게 조상은 조상대로 잠시 잠깐 끝에 들어온 조상은 조상대로 업은 업대로 들어올 업은 이렇게 동서남 북문을 열어서 받아놓고 이렇게 일신으로 소리가 나거나 말썽이 나거나 했던 거는 안 좋은 기운들을 물려놓고 나서
두 개만 아파. 하나만. 하나만. 자, 처음 없어도 이 집은 오늘 이렇게 놓고 나서 아이들은 조금씩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산소 이장에서 산소 이장을 하면서 아무래도 살수가 많이 탔다. 그렇다 보니 우리 대주가 아플 일이 자꾸 생기고 일신으로 이렇게 고변이 일어날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이 알아주고 그냥 잠시 잠깐 맥은 잡아줄 수는 있지만 놀랄 일은 잡아줄 수 있지만 제대로 한번 이 판단은 한 100일 안으로 조금은 내야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하나씩. 그렇게 해야 이렇게 소리 없이 말썽 없이 이렇게 일신을 지켜주신다고 하니까 이건 소원 깃발이에요. 그렇게 해놔야 모든 마무리가 되고 우리 부인의 마음도 조금 가라앉고 우리 대주도 훨씬 지금보다 우울한 기운들이 이렇게 조금 다운됐던 게 조금 괜찮아질 거야. 그래 놓고 나면 괜찮다고 하니 그리하라 짐작하고 다리 자정할게요.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한 가정에 이렇게 남도깨비, 여도깨비, 아이까지, 애기 도깨비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가정의 도깨비가 같이 들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의 이 사례자가 지금 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 가정의 높이,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윗대에서부터 많이 위하던 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 아무도 몰라주다 보니까 이 업이 끊어지면서부터 몰라주다 보니까 이런 많은 표적들을 받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제자가 들어왔을 때 그걸 좀 알아달라 했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강신의 풍습이고 강신의 어떤 비방술인데 이거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 제자가 많이 배웠고 많이 이렇게 많이 받은 전술 안에서 이 가정 안에는 이렇게라도 조금이나마 표적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남도깨비, 여도깨비 그리고 애기들까지 이렇게 표적을 해둔다고 이렇게 나무 막대기에다가 표적을 하고 그 기운들을 거기에 앉혀서 이 제자하고 같이 함께 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그렇게 분장을 한 거는 도깨비의 표현을 해준 거예요. 어떻게 신이 눈에 보이고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제자의 몸을 통해서라도 당신을 조금 알리고 싶었던 건데 그냥 옷으로나마 이 제자의 말로나마 풀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도깨비가 왔다라는 걸 얼굴 표적이라도 해서 우리 오늘 사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 도깨비 대감에서 좀 알아달라는 그런 어떤 퍼포먼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우리 사례자 가족은 가족으로는 화목이 조금 많이 돌 것 같고요. 우리 대주한테로는 업이 많이 막혀 있으니 업의 기운도 조금씩 금전을 벌 수 있도록 하는 기운들도 많이 열어질 것 같습니다. 솔직히 둘째 아이 같은 경우는 안 좋았던 행동들을 하고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도깨비로 인해서 그런 반응과 그런 말을 했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아 대본이 짜진 것이었고 그냥 현실이네요. 현실. 저희는 오기 전에 대본도 미리 이렇게 주셔가지고 이것만 연습해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완전 이렇게 리얼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말 주변도 없다 보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아우 그래도 오늘 솔루션 정말 감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